M2K 그레이죠? 이게 그냥 그렇네. 뭐 엄청 예쁘진 않네. 이게 어떤 사진은 예뻐 보이고 어떤 사진은 별로여 보이는데 이 사진만 보면은 그냥 좀 그냥 굳이? 그냥 이거는 딱히? 조던원 크림슨 이거는 예뻐요. 이거 예뻐. 나 사고 싶었거든. 근데 못 샀긴 했는데 이건 어떤 느낌이냐면 테크웨어라던가 좀 힙한 스트릿으로 입을 분들한테 예뻐. 컬러링도 잘 나왔던데 뉴발란스 993 그레이죠? 이것도 무난합니다. 이거 사라고 하면은 산다고 하면 사요. 조 대신에 조신의 뉴발이라는 곳을 알려줄 것 같아. SB 덩크로 판다 피존? 솔직히 이거는 나이키 매니아 분들이 사는 그런 느낌이잖아. 그래서 나는 말릴 것 같아. 야 나 이거 살래 하면은 어? 그거 왜 사? 말릴 것 같아. 덩크로우는 유행이 다시 언제 올까? 덩크로우들은 아자스 젤 디아블로 이거는 좀 너무 좀 살짝 그렇죠? 이건 말립니다. 그리고 로얄 브릿지 이거 아까 위에 나왔던 거잖아. 이거 봐봐. 뭔가 흰 색깔에다가 너무 좀 칙칙한 회색 올라오니까 좀 별로지 않아요? 조셉트 깔끔합니다. 이거는 사라고 할 것 같아요. 뉴발란스 W480 이것도 말려요. 이거는 그냥 이 흰 색깔 운동화 뭐 되게 괜찮은데 많거든? 굳이 480? 이거 말고 아 근데 산다고 하면은 뭐 사라 할 것 같아. 싸면은 사라고 하는데 안 싸고 좀 가격대가 나가면은 굳이? 그냥 애매해. 뭔가 화이트 운동화로 신기에 깔끔한 남친룩 느낌은 일단 아니거든? 근데 뭔가 이렇게 티라던가 이런 게 어글리 쪽도 아니고 깔끔한 쪽도 아니고 좀 살짝 애매한 게 맞는 것 같아요. 메시라던가 이런 디테일이 좀 애매해. 이게 없고 이게 좀 뭔가 깔끔하게 들어갔으면 괜찮았을 것 같거든? 근데 이게 좀 아쉽네요. 여기 이렇게 직선적으로 들어가고 여기다 이렇게 손구멍이 들어가는 게 뭔가 어글리도 아니고 깔끔하게도 신기도 애매하고 딱 그 느낌? 이거는 그냥 말립니다. 컬러링이 준 베이퍼맥스가 나쁘진 않은데 컬러링이 너무 별로입니다. 에이지 커스니커즈 이거는 괜찮아요. 뭐 사고 싶다고 하면은 사라고 할 것 같아. 아디다스 팔콘 이게 더 나을까 아니면은 영원이 더 나을까? 딱 사진 있네. 이걸 한번 보자. 영원 애매한데? 영원이 좀 스트릿 쪽이 강하긴 하잖아. 근데 이런 쪽에 신을 신발이 이거 말고도 예쁜 게 많다 이 말이죠. 저는 난 친구한테 그냥 좀 캐주얼로 신을 거를 추천하라고 하면은 이런 느낌으로 좀 둥글하게 귀엽게 나오는 것도 그냥 많거든? 난 그런 걸 추천할 것 같아요. 물레이서 흰 팝핑 이거 예뻐요. 이거 좀 많이 튀긴 하는데 신발 자체가 신발로 좀 포인트 주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던가 컬러 좀 빵 들어가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이거 예뻐. 이거는 남해라던가 이런 데 가면은 착샷 괜찮은 게 많으니까 그거 한번 참고해볼까요? 팔콘 올블랙 에어포스 올블랙을 추천할 것 같습니다. 차라리 이게 난 더 선호도가 따지면은 아디다스 팔콘보다 썬더 데저트 올블랙이 더 나은데? 그죠? 저는 이 둘 중에서 나는 그냥 이걸 추천할 것 같아. 친구야 그냥 그거 말고 난 이게 좀 더 어떻겠니? 이 느낌? 이게 난 이거는 괜찮은 것 같은데 딱 나오네. 비교감 좋은 게 M2K 흰영주 예쁘다고 생각 안 하거든 컬러링이? M2K도 쉐입이라던가 생긴 거 자체는 뭐 그냥 요즘 느낌으로 괜찮은데 컬러링이 안 예쁜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말리고 그냥 좀 깔끔한 컬러링들을 추천할 것 같은 느낌? 뭐 사고 싶으면 사는데 나는 이 컬러링 안 예뻐 이렇게 말할 것 같아. 트레스 신발만 보면 컬러링은 예쁜 것 같거든? 나 바닐라 컬러는 처음 알았는데 오늘 깔끔하게 좀 무난하게 예쁜 컬러 같아요. 딱 이 느낌으로 좋은 것 같아. 이거는 사도 좋을 것 같아. 오히려 브레드라던가 멀티보다 난 이게 더 좋은데? 이거랑 그레이랑 올 트레이플 블랙? 그 세 개가 제일 괜찮은 것 같아. 발렌티노 반시? 정가 주고 산다고 하면 말릴 것 같거든? 근데 조금 할인받아서 산다고 하면은 사? 할 것 같아. 전체적인 디자인이라던가 그런 게 그냥 깔끔하게 나왔고 이 발렌티노 로고도 그냥 무난하게 들어가서 르노이드 첼시 부츠 일단은 제가 이 브랜드에서 모르고요 그냥 그걸 떼고 봤을 때 그냥 나온 건 무난하거든? 그냥 요거는 한 20억 언더면은 사라고 할 것 같은데 르노이드? 뭔가 좀 너무 생소하다. 살짝 보세 느낌인데 마르젤라 퓨전 오지? 요거는 사라고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마르젤라를 좋아하기도 하고 신발 자체가 개인적으로 예쁘다 생각. 오프화이트 줌플라이? 나는 이거가 나쁘진 않다고 보긴 하거든? 생구야 이거 말고 에어포스 사라. 이거 추천할 것 같아. 디스커버리 버킷 디워커? 요거는 친구가 산다고 하면은 살짝 뒤로 데려갑니다. 왜 그걸 사고 싶니? 너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구나. 물어볼 것 같긴 해요. 피오브가 스카이론 요거는
무난해? 이거는 솔직히 리셀 가지고 산다고 하면은 말리고 리셀 게 아니고 그냥 뭐 정가라던가 1치킨 2치킨 정도에 살 수 있다고 하면은 어 사? 이거 그냥 무난해 이렇게 말할 것 같아. 이거 괜찮아요 무난해. 휠라 이머지 이거 뭐야? 이거는 뭔가? 어 근데 이거 뭔가 조금씩 막 이렇게 섞인 느낌이 나거든? 근데 잘 나왔다. 이게 뭐야? 뭔가 이렇게 뭔가 섞인 느낌인데 잘 나왔긴 잘 나왔는데? 영원 올건보다 난 이게 낫다고 보긴 하거든? 근데 이거는 보면 여기 로고가 없잖아. 근데 여기는 왜 로고가 있냐? 로고가 없으면은 더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쩔이 막 이런 거 저런 거 잘 섞은 딱 그 느낌? 아무튼 이거 괜찮아 보여요. 오프화이트 벌크는 산다고 하면 말려요. 이건 솔직히 난 별로 이거 안 예쁘다 생각하거든? 근데 남의 형님들이 좋아하시긴 하는데 친구가 산다고 하면은 그거 왜 사? 말릴 것 같아. 에어맥스 97 바이올렛? 요거는 좀 컬러링이 좀 별로야. 안 예뻐. 이거 말고 차라리 아까 97 화이트 주황 색깔 있잖아요. 그거 사라고 할 것 같아요. 이것도 뜯어 말립니다. 제이크로 킬샷은 이건 사라고 해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지는 않는데 너무 무난하고 너무 깔끔하고 그냥 캐주얼에 좋은 신발이라 이거 산다고 하면 어 사? 얘기할 것 같아. 오프화이트 컨버스를 산다라. 이건 사라고 할 것 같아요. 대신에 그 친구가 진짜 그냥 진성 스트릿 입는 사람? 막 오프화이트 되게 좋아하고 어컬도 입고 막 그런 스트릿 입는 애면은 사러 갈 것 같은데 그냥 막 깔끔하게 입는 남친룩? 미니멀 이런 애 이런 거 입으면은 비추합니다. 지방시 레드스타? 왜 이렇게 구리냐? 근데 내가 아까 말했잖아. 근데 괜히 그런 게 아니라 이 조합이 좀 뭔가 하이엔드로 섞어내기가 좀 힘들어. 흰 빨파 이 컬러링이 좀 하이엔드에서 녹아내기가 힘든 컬러링이라고 생각하거든? 어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되게 국뽕 컬러긴 한데 아 좀 이거 힘듦. 이거 좀 별로. 마라델라 페인팅 삭스 이건 제가 있는데 다른 버전이긴 하죠? 이거 산다고 하면은 어 사라고 할 것 같아요. 그냥 나쁘지 않아. 힐라 바리케이트 하하 발렌시아가 스피드러너 브레드 이것도 좀 비슷한 느낌이지. 좀 뭔가 아, 있으면은 신어 아니면은 뭐 중고 사서 사 좀 저렴하게 사면은 뭐 사 세일해서 사면 사라 하는데 정가 다 주는 느낌은 좀 말릴 것 같아. 지금 다 그거 주고 사는 거는 나이키 문레이서 모나크 컬러죠? 요거는 괜찮아. 요건 예뻐요. 이건 사라고 할 것 같아. 나왔던 거고 오렌지카 타이거 몽크 요거는 말립니다. 요건 좀 뭔가 이런 느낌이 요즘 느낌, 이런 더블 몽크 이런 느낌이 완전 요즘 느낌이 아니고 말리고 아우레가시 모노러너 내가 아까 아우레가시에서 러너를 잘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게 이거야. 요거는 좀 뭔가 캐주얼 쪽도 괜찮고 뭔가 좀 살짝 힙하게 입을 때도 나쁘지 않거든? 이거 좋아요. 미니멀에도 좋고 어컬더 포스 블랙 블랙 같은 경우는 난 솔직히 예쁘다 생각 안 하거든? 요거는 말립니다. 요거는 차라리 흰색이 나을 것 같아. 요거는 친구가 산다고 하면은 사지 말라 할 것 같아. 97 울트라 레드 오버빗 요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울트라를 안 좋아하거든 맥스 97 말려요. 하하 이거 장난으로 하는 건가? 뜯어 말리죠? 이건 진짜 당연히 뜯어 말리지. 히어무가 스파 스카이로는 그냥 괜찮아. 이것도 정가 주고 사면은 사도 돼요. 이것도 문레이서 거민 문레이서 거민도 그냥 무난해요. 오레오 컬러죠? 오레오 컬러도 그냥 뭐 무난한 컬러링입니다. 오늘 문레이서 거의 다 나오네 모든 컬러. 이것도 무난합니다. 뉴발란스 990BK 4 캐주얼 이것도 무난해요. 이거는 990V4가 너무 시꺼매서 부담된다 하시는 분들한테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 이건 좀 너무 런닝한 느낌. MT410RC 캐주얼은 그냥 이건 진짜 그냥 너무 런닝한 느낌. 이니시에이터 실버 이거는 괜찮아. 이거는 예쁘게 신는 사람도 많거든. 이런 좀 뭔가 어글리시즈 이런 거 좀 사는 분들 이니시에이터 괜찮아요. 이거는 아직까지도 사도 될 것 같아. 좋습니다. 가격도 그렇게 안 비싼 거. 에어맥스 97 올스카치 산다고 하면은 사랑할 것 같긴 한데 나는 안 산다? 다른 컬러링이 더 예쁜 느낌? 젤타이거 근데 이거 사람들이 물어봐서 봤거든? 이거 솔직히 딱 그 느낌이야. 이거 봉태균님이 신은 거더만. 근데 봉태균님은 솔직히 그냥 솔직히 감성이 너무 그래가지고 그냥 뭐 신으셔도 다 자기 느낌으로 다 소화가 가능하시거든? 봉태균님 감성 정도로 옷 잘 입을 수 있다고 하시는 분들은 사셔도 되는데 아니면은 전 말릴 것 같아요. 에어 오프화이트 볼트 컬러죠? 이거는 산다. 너무 튀지 않냐? 이거 말고 다른 거 사라 할 것 같아요. 너무 튀어요 이거는. 준보메로 블랙이죠? 블랙도 뭐 나쁘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리고 가격대도 좀 착하게도 많이 떴었기 때문에 지금은 거의 다 품절이긴 하지만 이것도 나쁘지 않다. 350V2 스태틱 스태틱 이런 쪽으로 나오는 게 나 얘 괜찮긴 하거든? 근데 편한 멋으로 그냥 막 신을 분들한테는 350 괜찮긴 한데
개인적으로는 좀 패션에 완전 멋쟁이 멋부리기로는 좀 많이 간 느낌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사람한테는 비추. 이게 700 솔트. 이거 컬러 잘 나왔네. 이것도 괜찮은데? 나는 스태틱 다음으로 이게 괜찮은 것 같은데요? 되게 무난하다. 이거 잘 나온 것 같은데? 베니싱 트루퍼. 이게 좀 비싼 걸로 알고 있거든? 근데 산다고 하면은 사라고 할 거 같긴 한데 만약에 가격대가 한 40, 50이 넘어가면은 마르니는 어떻니? 좀 뭔가 뭐 마르젤라라던가 그런 거 세일할 때는 어떻니? 그렇게 좀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저는 안 사지만 산다고 하면은 뭐 그렇게 뜯어 말리진 않을 것 같은 그냥 괜찮은 것 같아요. 그다음에 젤카야노 5 이거 블레이거 이것도 괜찮게 잘 나왔습니다. 이것도 잘 나와서 이거 사고 싶은 분들은 사도 돼요. 싹스러너 이거 좀 애매해. 이거는 좀 너무 밋밋해요. 이건 진짜 악마 신는 느낌 날걸? 이거는 비추 엄브로 범피 X 뭐 블랙 컬러죠? 이것도 무난합니다. 블랙 이런 거 사요. 이런 거 무난하게 괜찮네. 허허 이거는 뜯어 말립니다. 친구야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 말할 것 같아요. 리닝 에센스 에이스 개몽 살짝 좀 조잡하다? 뭐 이런 느낌? 프린트 들어가고 이 원단도 일단 다르고 소재가 다 다르거든? 그리고 여기도 막 이렇게 끈도 이런 식으로 하고 처리가 너무 많아. 이거 좀 조잡한 느낌? 이거는 말릴 것 같은데? 아미 스니커즈 이거 뭔지 알거든? 이거는 그냥 그래요. 세일을 많이 하면 사라. 그게 아니면은 말릴 것 같습니다. 배트멍 삭스러너 베세딱이라 3,40? 완전 힙하게 잘 입는 친구 아니면은 말릴 것 같아. 이거 유명해요? 리닝 에센스 이거 유명해? 왜 이렇게 별로지? 제가 모든 브랜드는 알 수는 없잖아. 그냥 딱 뭔가 오프화이트랑 뭐 이런 느낌도 많이 나고 오프화이트 느낌이랑 딱 맞지 않아? 내가 봤을 땐 딱 맞거든? 요거랑 아이다스 트윈 스트라이크랑 이런 거 저런 거 짬뽕해 놓은 느낌? 근데 난 차라리 아이다스 트윈 스트라이크가 좀 더 괜찮다고 보거든? 이거는 뭔가 이거보다 좀 더 과한 느낌이야 이게. 여기 막 이런 것도 그렇고 좀 많이 과한 디테일이 많이 들어가서 나이키 마크러너 솔직히 구별 갑니까? 솔직히 딱 거기서 거기거든? LDV 난 이러고 솔직히 구분 못하겠어. 그냥 솔직히 거기서 거기 아닌가? 아무튼 이것도 그냥 좋아요. 이것도 근데 좋은데 야 굽이 왜 이렇게 낮아? 굽 진짜 낮다. 굽이 낮은 것만 빼면은 괜찮은 것 같긴 한데 굽이 너무 낮다. 이거는 사라고 하면은 사라고 할 것 같긴 해. 호카 원원도 제가 정말 잘 신고 있기 때문에 편하게 신을 걸로 사라고 할 것 같아요. M2K 테크노 메탈릭 스니커지? 빨간색 말고 다른 걸로 나왔으면 진짜 예뻤을 것 같긴 한데 이게 막 엄청 예쁜 컬러로 이렇게 들어간 느낌은 아니라 이거는 좀 애매합니다. 마르젤라 시큐리티 러너 뭐 이거 있죠?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마르젤라 빠돌이고 마르젤라 세일하는 것도 이것도 꽤 보긴 했거든? 개인적인 선호도는 들진 않아요. 근데 이것도 세일 많이 들어가면은 뭐 사라 합니다. 근데 저는 안 사요. 리발라스 574 빈티지 이거 예쁘긴 하더라. 이거 574 또 나오네요. 이거 예쁘다고 했었어요. 괜찮아. 다 스트릿한 느낌이 나긴 하거든.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은 예쁘긴 한데 애매하기도 해. 뭔가 이런 리발란스 로고랑 이런 소리랑은 좀 안 어울린다고 생각을 하거든. 뭔가 아디다스 느낌이랑 나이키 이런 느낌이랑 잘 맞지. 뭔가 솔만 조금 더 깔끔하게 나왔으면은 로고랑 이런 뭔가 힙한 느낌이랑 리발란스랑 그렇게 막 잘 조화가 되진 않는다. 딱 그 느낌. 질샌더 스니커즈 이거는 그냥 기본이죠? 그냥 이거 사고 싶으면 사라고 할 것 같아요. 160유로면 슈펜 독일군 이것도 정말 무난합니다. 이것도 사라고 할 것 같아요. 아자스 BD 이거는 차라리 이런 거 사라고 할 것 같은데 야, 슈펜이나 뭐 이런 거 사. 이거는 개인적으로는 좀 부러. 그리고 이건 말했죠? 아디다스 젤 포인트 게터 이것도 근데 진짜 많이 신거든? 여러분들이 뭐 신는 거 같고 뭐라고 하진 않는데 친구가 나한테 이거 살 거라고 물어보면 다른 거 추천해 줄 것 같아. 휴마 썬더데스트 무난합니다. 이것도 사라고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카라트에서 나오는 컨버스 콜라보 같은데 이거 예쁘게 괜찮은데? 이것도 잘 나온 것 같아요. 이것도 감성지게 신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사랑할 것 같습니다. 요즘 나온 신발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살짝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드린 다음에 뭐 이제 또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면은 제가 아까 몇 가지 얘기해드린 그런 신발들을 좀 정리해가지고 남친룩 러너로 예쁜 것들 좀 비싼 것들 제가 저렴한 거는 많이 했으니까 비싼 것들 한번 이렇게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 이런 신발이라던가 맨투맨 같은 경우는 제가 자주 이렇게 해서 모아놓고 여러분들이랑 같이 생각을 얘기하니까 안녕!